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복지부 차관의 제안에 오늘 전공의 몇 명이 정부와 만나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질 않았습니다. 의사협회는 그저 보여주기용 만남이라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며 만남을 제안한 자리. 저희가 94명의 그 대표 명단에 올랐던 전공의들에게 보냈어요. 이 받은 문자를 동료들에게 공유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인데요. 현장엔 취재진이 가득했지만 전공의들의 모습은 그리 많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전공의는 단체 행동 참여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참석에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남이 진행되던 비슷한 시각, 전공의 대표인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방에 체류 중이란 글을 남기며 대신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를 만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역시 공개 석상에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대화 창구가 옳은 대화 창구인지 결정 권한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누구랑 대화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제가 보기엔 거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의협 비대위는 보여주기 위한 쇼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수련병원의 인턴, 전공의, 전임인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면 세계 최고로 자부하던 의료 시스템을 잃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돌아오는 일요일엔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거라며 그 이상의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